고3 문과 수원 점화식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거에서 점화식이 나오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배웠으니까 초항이 나오고 점화식이 나오죠. 점화식은 일반 항들 간의 관계식, 이게 점화식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점화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예전에 뭐라 그랬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을 이해하라 그랬지? 기억나요? 기납적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항을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항들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 명제를 찾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미도 죽는다, 석희도 죽는다, 동현이도 죽는다, 경석이도 죽는다. 사람을 다 조사했어. 다 죽어. 그러면 아,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걸 뭐라 그래? 기납적이라고 부르죠. 연역적은 반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얘 사람이야 죽어, 얘 사람이야 죽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게 연역적이야. 그게 수열에서 연역적은 뭐가 있었고? 일반항. 일반항이 연역적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납적 정의라는 거는요, 모든 항을 다 주고 뭘 찾는 걸까? 그러니까 항상 기납적 정의라는 요 단원을 배울 때 이거는 일반항을 찾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항을 다 줄 수는 없어요. 한 천 개 주면 다 준 거나? 만 개 주면 다 준 거야? 다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점화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걸 이용하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단원을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아, 이 점화식, 이 모양,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찾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좀 대표적인 모양들 같은 경우는 상식이 좀 있으면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제 점화식 유형들 있죠. 그걸 벗어난 유형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와.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왔을 때는 바로 일반항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설명하는 유형들은 이것 외의 것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다 스캔을 떠봤더니만 내가 설명했던 것들 중에 없어. 그럼 뭐하라는 거야? 무조건 항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항을 직접 찾아야 되는 점화식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점화식인지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기본 점화식. 기본 점화식은 기본적인 수열이 뭐 있어요? 등차등비, 조화. 그래서 등차등비, 조화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점화식이 나왔는데 그 점화식 딱 보고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르면 답이 없는 거야, 그거. 거기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N에다가 그래서 항 찾으면 답이 없는 거야. 시간 모자르는 거라고. 이거 딱 보면 이거 등차? 이래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등차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등차 수열. 일단 정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다? D. 두 번째는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의 항의 뭐랑 같다? 합과 같다. 등차중앙.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뭘로 나올 때만 등차수열이다? 상수. 여기에 n에 관한 식이면 안 돼. 상수. 그리고 이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이거 넘기면 또 몰라. 이건 아는데 이거 넘겨놓은 거 쓰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하면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넘겨놔서 내면 몰라. 희한하지? 여러분 아니죠?
문과 일반이니까 우리는 열린의 대표 문과 일반이니까.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정의가 뭐예요? AN 플러스 1은 RAN. 그쵸? 이 R이 뭐가 돼야 돼? 역시 상수. 그럼 등비중앙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보이면 얘가 바로 무슨 수열이라는 거 눈치 까야 된다고. 등비수열. 알겠죠? 여기에서 R은 공비가 되는 거예요. 상수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조화. 목이 매여요. 조화 수열은 역수가 뭐야? 등차. 역수가 뭐라고? 등차.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AN 분의 1 플러스 D 꼴. 요거를 역수 항들의 관계식이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문제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는 안 내요. 알겠어요?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건 반드시 통분한 걸로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저거 통분을 하면 AN분의 1 플러스 DAN이지 그걸 역수. 1 플러스 DAN분의 AN. 요런 모양으로 나오면 뭐다? 조화.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양병 역수 치에서.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이게 조화라는 거 분수식이면 무조건 조화니? 조화라는 거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뭐야? 이 식의 규칙이 뭔 것 같아? 어떤 특징? 이 분수식의 특징. 어떤 걸 보면 아 이건 조화구나. 분수식이면 다 조화예요? 아니잖아. 점화식이 분수식으로 나오면 조화 다 조화가 되는 거 아니야? 언제만? 그러니까 요 식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역수 취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는 어떤 규칙이 있을 때? 얘하고 얘가 같을 때예요. AN의 개수와 요게 어떨 때? 같을 때예요.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이어도 돼. 여긴 1인데 여기가 2면요. 이건 조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이라는 거는 이게 같다라는 의미야. 이해되십니까? 물론 조화수열도 요 녀석들 가지고 역수 취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씩 예시를 들어서 해봅시다. 쬐끄맣게 만들어 놓고. 자, 예시. 예시.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초항을 줘요. 2. 알겠죠? AN 플러스 1이 AN 빼기 3이다. 그러면 일반항 이렇게 바로 쓰는 거. 아, 이거 등차구나. 마이너스 3에 쓰고 1 넣었을 때 2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지 점화식 수업을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1이 2, A3이 4, 5. A2가 5. 그런데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러면 얘는 등차구나. 공차는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럼 AN은 3N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유형들을 이제 만나러 갑시다. 유형 1번. 유형 1번은요. 등차 변형. 이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거 점화식 가르쳐보면요. 이건 개차수열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수열은 기본적으로 다 개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차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숫자를 써놓고 이건 복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개차수열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얘는 이거 이렇게 빼면
이게 바로 개차 수혈의 일반항이 바로 되는 거야. 이게 개차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니?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저거를 K로 바꿔서 쓰면 된다. 끝! 이게 해법이에요. 이거 쉬워 안 쉬워? 쉽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1.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가 1이 아닌 게 나와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시 하나 들어보면요. A1이 2고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너희도 망설이지 말고 이거 개차잖아. 이거 넘어가면 개차잖아. 그러면 AN은 땡땡땡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KK 플러스 1. 저 식을 K로만 바꿔서 그대로 쓰면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요거 시그마 계산을 해가지고 N분의 N 플러스 1,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통분하시면 답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검산 정도는 해주세요. 1 넣어서 2 나오는지. 자, 2번 유형 2는요. 등비 변형이겠지? AN 플러스 1, FN, AN.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항이면 등비 수열인데 상수항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얘는 해법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일단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K까지 넣어요. 아니, 1부터 N-1까지 넣어요. 그리고 양변 곱해요. 양변 뭐해라? 곱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A1분의 A2는 이렇게. F1 A2 분의 A3 곱하기 F2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만 넣으라고? N-1. 왜? 여기가 AN이 남아야 되거든. 그러면 우변을 항에 N-1개를 곱하겠네. 늘. 이해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분모 뭐가 남는다? 자변의 분모 뭐가 남는다? A1이 남는다. 자, 예시로는요. A1이 2구. A, N 플러스 1이 3의 N승 곱하기 A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3의 N승 만들어 놓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라고. 이해되십니까? 1 넣으면? 네. N-1 넣으면? 그럼 얘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해서 곱하기 3의 N-1승. 그럼 얘는 3의 몇 승 돼요? 1부터 N-1까지의 합이지. 곱하면 2분의 N, N-1. 그리고 얘는 약분돼서 A1분의 AN 남죠? 그래서 위에 쓸게요. AN은 답이 2 곱하기 3의 2분의 N, N-1이 되는 거야. 끝! 그런데 요 유형에서, 2번 유형에서 요거를 이렇게 좀 빠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 A1이 1일 때, 2, 1일 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A1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A1이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1. 얘도 아까처럼 풀어도 돼, 안 돼? 되긴 돼. 그런데
얘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an이 n-1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점화식이구나. 만약에 a1이 1인데 an+1이 n+1an 이렇게 되면 얘는 뭐고? n팩.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참고로 0팩 얼마? 1. 1팩? 1. 유형 3번은요. 유형 3번은 등차등비 혼합. an 플러스 1은 ran 플러스 d. 여기서 r은 1이 아니고요. d는 0이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r도 0이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1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거지. 얘가 1이면 등차야. 0은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 D가 0이 아니라는 건 등비가 아니라는 거지. 등차 등비 혼합골이야. 이거는 결론을 얘기하면 개차 수열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반항을 찾는 빠른 방법이 있는데 기억나요? 모든 점화식 몇 프로? 70%. 모든 점화식 70%가 유형 3번이야. 풀다 보면 다 예로 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A, N 플러스 A, N은 이렇게 바로 쓰라고. 이게 일반항 찾는 방법이야. 그리고 ER을 보고 등비수열처럼 일반항을 써요. 선생님처럼 약간 공간을 비워서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쓰라고. A 곱하기 RN 마이너스 1승. 오케이? 근데 등비는 아니잖아.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를 붙여주면 돼요.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아는 것 같은데 an 플러스 1하고 an을 뭘로? 알파로 치환. 그러면 알파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특히 얘가 절대값이 뭐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 알파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도 된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보다 작으면 0으로 날아가니까 극한값이 알파지. 이해되십니까? 얘가 1보다 커도요 알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대신에 극한값은 안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요. For example, a1, e, n 플러스 1 2분의 AIN 플러스 3. 그러면 얘 어떻게 쓰라고? AN은 A1 곱하기 2분의 1의 R에 N-1승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를 붙여줘야지. 알파를 구해야지. 여기에서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2 곱하면 알파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에다 6 대입하면 끝. 일반항. 얼마나 쉬워? 특히 이 알파는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극한값. 자, 유형 4번. 네. 이제 우리가 수업을 오래 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다 아시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뭐야? 얘가 반드시 0이고요. P, Q, R 합이 뭐일 때? 0일 때. P, Q, R 합이 0이 아닌 점화식은요. 교과과정 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런 거 대다수가 뭐라는 거야? 빈칸 넣기 아니면 대입이라고. 대입하다 보면 규칙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얘는 PQR 합이 0인 것만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는 해법이 뭐야? 얘 해법, 얘는 개차인데 개차가 무조건 뭐가 되는 개차? 등비. 와,
기억하고 있네요. 이게 무조건 등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등비에 시그마 붙었으니까 등비 합공식을 써야 되는데 등비 합공식은 세 개를 알아야 돼. 조항, 공비, 항해 개수. 항해 개수는 알아. N-1개야. 그러면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되죠. 첫째 항도 걱정하지 마. A2와 A1을 주니까 첫 번째 개차야. 그럼 여기서 공비만 중요하겠지? 그 공비가 뭐다? P분의 R이다. 이걸 뭘로 외우면 좋다?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했을 때 두근의 곱. 자, 그럼 이거 예시로는요. A1이 2구요. 3AM 플러스 2 플러스 이러면 점점 어려운 걸로 가네요. 잘못 써가지고. 어쨌든 PQR 합이 0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바로 나 이런 거 보면 AN은 A1, E 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쓰고요. BK라고 그냥 써요. 저는. 그리고 E 더하기 1 빼기 R분의 공비가 3분의 마이너스 4라고. 1 빼기 R 이거의 항의 개수 승. 첫째 항은 줬어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항은요. 이거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유형 5는요.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번호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막 뒤죽박죽 매 틀린데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이제부터는 뭐 특수한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사실. 그러니까 5번 유형 이후로는 치환을 하던가 변형을 해서 유형 1, 2, 3, 4번 아니면 등차 등비 조화를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유형 3번에서 여기가 상수항이면 뭐니? 상수항이면. 유형 3번이야. 근데 이 상수항 자리가 뭐가 된 거야? N에 관한 식. 근데 여러분 이 N에 관한 식이요. 이렇게 가르친 거 조금 그렇지만 제 경험상 1차식 아니면 지수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 1차식 아니면 지수식. 그래서 첫 번째 FN이 1차식이면요. N에다가 N-1을 대입해서 위아래 빼요. 한마디로 차수 낮춰서 빼는 거야. 알겠죠? FN이 지수식이면요. 지수식이면 이 지수식이 FN이 만약에 뭐 B에 B 아 뭐라고 쓸까? 뭐라 쓸까요? 문자를 뭐라고 쓸까요? 지수식 미수를 몰라 K? 에이 K도 좀 그런데 뭐 하여간 K의 N승이다 K의 N 플러스 1승이다 뭐 어떤 거든 좋아요.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양변 어떤 지수식이 오더라도 이거 필기하기 위해서 저거 미수를 잡은 것뿐이야. 이걸로 나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N승이든 N+1이든 이거 N+1승으로 나누라고. 중요한 거는. 알겠습니까? 그럼 풀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뭘로 나눠도 되냐면 R에 N+1승으로 나눈다도 돼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져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에 R에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이걸 선호해요. 위에 거. 저는 아이들 문제 풀어줄 때 위에 걸 선호해.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면요. A1이 2구요. A N 플러스 1이 뭐 3A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해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거 딱 보이면 어 지수식이네. 뭘로 나눌까? 2에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서 센스 있게 2에 n승 an 하고 2를 앞으로 하나 빼는 거야. 센스 있게 1 되죠. 그리고 치환 2의 n승분의 an을 bn으로 치환하는 순간 b1을 구해. 2분의 a1이니까 1.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b n 플러스 1랑 되는 거 보이지? n에다 n 플러스 1 넣은 거야. 이렇게 되겠지. 점화식 유형 몇 번? 3번. 그러면 bn은 b1 1 빼기 알파 2분의 3의 n-1승 플러스 알파. 그 알파를 구해야지. 여기에서 알파는 2분의 3알파 플러스 1 되지. 양변에 2 곱하면 2알파는 3알파 플러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3 되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뭐였어? 2의 n승분의 an이었잖아. 고로 an은 양변에 뭘 곱해? 2의 n승 곱할 건데 여기 2에 n-1개 있잖아. 3은 n개 있고 그럼 2가 하나 남고 3의 n승 되고 2의 n승 곱하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승 되지. 이게 일반항이에요. 1 넣으면 2 나옵니다. 유형 6번 an 플러스 1은 an의 뭐 거듭제곱 m승. 여기에서 이 m승이라는 건 2승, 3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투, 2분의 1승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어떤 상수가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요 상수를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걸로 답을 얘기할 뻔했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정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만약에 64야?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이게 64고 이게 3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요? 뭘 맞춰줘요? 아니에요. 아, 이게 64고 이게 7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요? 자, 양변 로그예요. 양변 로그. 근데 양변 로그를 취하는데 저 P에다가 붙었을 때 P에다가 붙었을 때 뭐가 될 수 있도록?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뭐 하나 예를 들죠. 하나. 하나. A1은 2예요. AN 플러스 1은 입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루트 AN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아 이건 거듭제곱이구나. AN이 루트 안에 있으면 못 풀어. 또는 이게 제곱골. 알겠죠? 3제곱, 4제곱,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변에 뭘 붙이죠? 로그 2를 붙이자. 이게 센스야. 알겠습니까? 그럼 로그 2를 붙이면 로그 2의 4가 얼마 되니까? 2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2분의 1 로그 2에 an 되는 거 알겠어요? an의 2분의 1승? 그러면 뭐해? 치환. 로그 2에 an을 치환하는 순간 초안 9에 1이에요. a1이 2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bn 플러스 1랑 되고 얘는 2분의 1 bn 되고 플러스 2 되죠? 어? 몇 번째? 몇 번째? 유형 몇 번째? 세 번째 bn은 b1 1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알파를 구해요.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2. 2 곱하면 2 알파는 알파 플러스 4니까 알파 4예요. 그래서 알파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bn이 뭐였으니까 로그 2의 an이었지. 알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2분의 1에 n-1승 플러스 4 되겠죠? 그럼 an은
돌려주세요. 이에 이것응이 an이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4가 답입니다. 유형 7번. 유형 7번은요, 여러분. an과 sn이 같이 나오는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an과 sn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sn을 AN으로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AN을 이렇게 SN으로 고치던가 SN을 AN으로 고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게 있어. 무슨 얘네들 말고 남은 식이 상수항이면 AN으로 고쳐라. 1차 식이면 SN으로 고쳐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걸로 해도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고요. 솔직히 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더 중요하지. 만약에 A8을 구하래. 그럼 SN으로 고치는 게 나을까? AN으로 구하는 게 나을까? AN. 리미트 SN을 구하래. 그럼 AN으로 구하는 게 나을까? SN 구하는 게 나을까? SN.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시고요. 하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예시를 들기가 좀 그래요. 문제를 못 만들겠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2SN? 뭐 이렇게 만들지 뭐. 그러면 N에다 몰라요. N-1. 그래서 두 개를 뭐예요? 빼. 그러면 AN 플러스 1항에서 AN항을 뺀 거는 EAN. 그럼 얘 넘어가면 AN 플러스 1항은 3AN.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항상 요걸 빼면 N은 2 이상. 이렇게 구한 건 2 이상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두 번째 항을 찾아요. 여기에다 1 넣으면 뭐 돼요? A2는 2S1 플러스 3대죠. 얼마야? 7. 그래서 얘는 수열이 이런 모양으로 가.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7, 그 다음엔 공비가 얼마? 3.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쓸 때 A1은 2, AN은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야. 7 곱하기 3에 n-2승. 그리고 옆에다가 뭘 써줘야 돼? n은 몇 이상? 2 이상.